여러분, 병원에 내가 병이 나서 병원에 뭐 하러 가세요? 치료. 아, 치료하러 가세요. 치료. 자, 그런데 이 치료하러 갔는데, 요즘 병원에서는 이 치료를 한참 받고 나면 이 치료를 받은 최고의 결과가 뭐예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관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저 관해란 단어 안 썼어요. 저도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이 관해라는 단어를 배워본 일이 없어.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예, 의학계에서 이 관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은 치료의 목적이 본래 뭐였습니까? 치료의 궁극적인 치료의 결과.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치유였어요. 네. 치료하고 치유란 말이 어떻게 달라요? 잘 모르죠, 그렇죠? 예,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치료는 여러분이 병이 나서 그 병 때문에 생기는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작업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 고혈압 치료는 뭐 하는 거예요? 당뇨병 때문에 당이 자꾸 올라가면 그 올라간 당을 어떻게 다시 내려주는 치료. 그건 뭐만 먹으면 돼? 그렇죠. 혈압 치료. 약만 먹으면 약 효과가 있는 동안은 혈압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이 당뇨병이 뭐 된 건 아니다. 치유된 건 아니다. 이제 이 구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치료, 고혈압 치료, 당뇨 치료, 그다음에 뭐예요? 항암 치료는 다 치료예요. 항암 치료했다고 암이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봤다. 암이 안 보여. 이제 암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그거를 완치라고 그랬습니다. 암이 안 보이면. 그럼 완치라는 단어는 완전히 치료됐다는 말인데, 그 완치라는 말도 치유됐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환자들이 자꾸 완치됐다는 말을 치유됐다는 말로 오해를 했어요. 그 오해를 더 이상 이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관해라는 단어를 새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 관해는 뭐예요? 여기 보면 볼관자예요. 여러분, 이 본다는 단어가 이 한자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볼모 이런 글자들이 있죠. 여러분이 제일 흔히 알고 있는 볼 뭐예요? 볼
예, 볼견. 이건 뭐예요? 눈 목자죠. 눈 밑에 뭐가? 사람 있죠. 예. 이게 그냥 눈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예요. 또 무슨 본다는 글자 아시는 것 계세요? 예? 볼, 예, 볼씨도 있고, 또 뭐가 있냐고 하면, 밑에 눈목자. 이건 뭐예요? 볼간. 간판 할 때 간자예요. 예? 이 간자는 어떻게 보는 간자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 먼 산을 보면서 주마간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은 대충 본다는 뜻입니다. 그 간판을 뭐 뚫어져라 보질 않죠. 그렇죠. 대충, 저기에 식당이 있네? 뭐 이러고 간판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볼성. 볼성은 보긴 보는데, 어떻게 하고 본다고? 눈을 아주 작게 뜨고, 눈이 작아지는 게 보는 거야. 그 눈이 작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반성할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는 실제로 본다는 뜻보다는 뭐예요? 이 생각. 예.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해 할 때,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이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고, 이게 새들의 날개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눈. 눈이 아니라, 이게 올빼미래요, 올빼미. 올빼미고, 이 올빼미 같이 본다. 예. 네. 눈을 작게 뜨고 본다는 것도 볼성. 이건 이제 볼관이야. 올빼미 같이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주 놀라운 뜻이에요. 올빼미 같이 본다. 올빼미는 밤에 캄캄할 때 보잖아요. 캄캄할 때 다른 동물들은 잘 못 봐. 올빼미 같이 보는 사람은 안 보이는,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제 그런 걸 관찰,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자 많이 쓰는 단어는 뭐예요? 인생관, 세계관, 예. 치료관, 예. 그러니까 관은 철학적이에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관, 그래서 관해인데, 관해는 이 해자는 이게 뭐 각을 뜬다
하는 각자예요. 그렇죠? 그럼 이 칼, 도자에다가 소. 이거는 소를 소를 완전히 해부한다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관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현대의학적으로 관찰상으로는 여러분의 암이 완전히 뭐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관찰상. 그러니까 찍어보고 검사상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더 이상 암은 보이지 않는다는 상태를 관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해가 됐다고 해서 치유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절대로 관해가 됐다고 말하지 치유됐다고 하는 치유라는 단어는 병원에서 안 씁니다. 왜 그렇게? 치유는 인간의 치료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도 여러분 치유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렸다. 한 열흘 고생하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아버려. 그런 거는 치유됐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나아버려요? 내 면역력이 강해져서 그 독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그 독감 바이러스를 완전히 어떻게 죽여버리며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싹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치유된 거죠. 그러다가 또 독감에 걸릴 수 있어요. 그거는 독감이 재발한 게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내 면역 세포들이 그 바이러스들하고 싸워서 졌을 때 독감에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치유가 돼버려. 내 면역력이 다시 강해지면 독감 바이러스가 완전히 죽어버려. 이제 그거를 치유라고 그래.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다 죽여도 면역력은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면역력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지. 더 약해지지. 그런데 항암치료로 암세포들은 다 죽였다. 그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왜? 면역력은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몸 속에 있는 그 면역세포가 강해졌어. 그래서 암세포를 내가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되면 치유된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현대의학, 우리 의사들은 이제 이거를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자꾸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쪼여가지고 암세포를 완전히 없앤 거를 치유된 걸로 오해한다. 그럼 이게 다른 말로 쓰자. 그래서 관해라는 단어를 아마 언제부터 쓰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현대의학은 뭐해요? 정직해요. 현대의학을 깊이 공부해보면 아하, 우리 인간의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분의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 본 결과로 최고의 결과, 가장 우수한 결과는 관해입니다. 그러나 이 관해는
치료 때문에 암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지. 본래 그 원인, 내 몸에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새로운 암세포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때마다 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들을 공격해가지고, 자, 이게 암세포. 이 암세포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 몸 안에서도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이거,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암세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면, 모든 사람들이 암 환자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만 암 환자가 되고, 제몸 안에서도 암세포는 오늘도 생겼어. 근데 저는 왜암 환자가 안 됐죠? 문제는 매일매일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T세포라는 특별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 온몸 각체에 흩어져 있다가 쫙 모여들어요. 이동을 해. 정확하게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이 T세포는 지금 암세포에 아주 최근접했습니다. 아주 제일 가까이 왔죠. 가까이 오면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이 T세포의 특징은 조그맣고, 그 다음에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세포 안에는 이런 유전자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예요. 자, 그래서 이 유전자들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지금은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T세포가 아주 작고, 이렇게 작게 아주 아직도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 상태, 이렇게 꺼진 상태. 이런 상태는 이 T세포가 비활성화된 상태다. 그래서 이 꺼져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반짝하고 켜지면, 놀라운 현상이라. 이 T세포들이 활성화돼요. 네. 길쭉 넓적해졌죠. 그렇죠? 요, 조그맣은 요것들이 큼직하게 넓적해져요. 이거를 T세포가 활성화되었다. 영어로는 activate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로부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자,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렇죠.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T세포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막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면, 결국은 암세포가 이렇게 돼버려요. 완전히 죽어버렸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암세포 이제 찌꺼기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 찌꺼기는 뭐 하냐면, 거식세포라는 세포들이 와서 그 찌꺼기를 깨끗하게 치워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를 치유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치유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활성화되었던 T세포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꺼져 있던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졌다. 이게 이제 활성화 과정이야. 자, 여러분. 꺼져 있던 게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네. 이 전구가, 예. 네. 이 컴퓨터가 꺼져 있다가 켜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무슨 에너지?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자,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그런데, 치유시켜주는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요? 치유시켜주는 힘. 치유력. 여러분. 자. 관해는 의사들이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 그 에너지는 의사가 넣어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병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의사는 치유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치유시켜 줄 수 없는데 왜 병이 치유되냐? 그래서 그 치유된 의사들이 안 봐주는데도 그냥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의사가 맨날 붙여주려고 애씁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기부스만 하고 있으면 안 붙을 것 같은 뼈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붙어버려. 그거를 치유라고 그래요. 그 치유는 현대의학이 해줄 수가 없어요.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 암세포가 죽어서 암이 치유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치유를 시킬 때 치유를 시키기 위해서는 T세포 안에 있는 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 되고 이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치유 에너지, 치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도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속에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그거는 약으로 수술로 치유될 수는 없고 그거는 관해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치유력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지만 이 치유력이 강한 사람은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어떻게 치유해버려. 그것은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우리 몸 안에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치유력 때문에 매일매일 암이 낫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아, 치유력의 문제야.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0세 때 암 환자로 판정이 났다. 그러면 한 47세, 8세 때까지는 치유력이 뭐예요? 좋았어. 치유력이 강했어. 그런데,
진단받기 한 2년 전부터는 뭐예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치유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내가 매일매일 47년 동안 그렇게 잘 죽이고 있던 암세포를 어떻게 못 죽이게 되었다. 뭐가 약해졌어? 치유력이 약해졌어.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치유력이 왜 그때부터 떨어져 약해졌는지 이거를 알아야만 그렇죠. 그 치유력이 약해지게 된 그 원인을 알아야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치유력은 다시 어떻게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간 암세포가 꼼짝도 못하고 이제는 그리고 간 경화도 나버렸어. 거의 낫고 있어. 왜 그래요? 의사는 절대로 간 경화를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간 경화라는 병은 관해시킬 수도 없어. 자, 이제 찍어보면, 그 안 낫는 간 경화가 서서히 뭐예요?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치유력이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건강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유력이에요. 치료는 그냥 기술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가시에 찔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넘어져서 여기 허벅지가 찢어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꿰맸어. 그럼 지금 만져보면 뭐예요? 완전히 다 붙어버렸어. 그 의사가 붙였어요. 의사들이 꼬매면 그게 꼬맨 의사는 꼬매준 것밖에 없어.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찢어진 곳은 어떻게 된 거예요? 치유돼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치유를 저절로 낫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그렇게 매일매일 생겨도 어떻게 낫다? 저절로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안 하면은 가만 없다. 죽는다. 그런데, 치유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와, 치유력만 받으면 되겠네? 그것을 잡았다 이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여러분, 간암에다가 간경화에다가 그것을, 이 간 이식 수술을 하면 낫는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간암도 지금 말기야. 말기인데 간 이식 수술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게? 일단 시간은 벌어요. 이거 이식 수술을 안 하면 6개월도 못 간다. 그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간 암도 낫고 있고, 간 경화도 낫고 있고, 그 뭐 때문에 낫는 거예요? 치유력이 다시 살아나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거를 딱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치유력이라는 것은 과연 뭐가 치유력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공부한 거예요. 지금은 뉴스타트 박사가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완전 박사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 박사가 됐기 때문에 놔버렸어. 치유력은 치유력 할 때 치유력 하면 이게 뭐예요? 힘입니다. 힘. 박사가 되면 치유력이 강해진다. 힘이 치유하는 힘이 세진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 알았다.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간 이식 안 받을래. 간 이식 해 놓으면 우리 몸에 그 간암 말기니까 몸 안에 여기저기 암세포가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간을 갖다 붙여 놓으면 그 새 간 속에 암세포 또 들어가서 또 간암이 생겨요.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간 이식을 안 하면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제 간 이식을 하면 한 1년 내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지.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치유는 뭐가 회복돼야 돼? 치유력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이제 치료를 병원에서는 하셨고 여기서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치유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경원 씨처럼 그렇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수 쳤죠? 왜 박수 쳤어요? 제가 뭐 코미디 했어요? 근데 왜 박수를 쳤어요? 네. 박수는 내 마음이 어떻게? 기뻐질 때야. 뭐를 알았을 때. 아, 그렇구나. 제가 뭐 웃기자고 한 얘기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제 코미디는 애를 써서 웃겨야 이제 박수가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 웃기지도 않고 박수 치게 만들었잖아. 그건 뭐냐고 하면 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돼? 여러분, 잘못 알면 힘 빠집니다. 무엇을 알면 힘 빠지고, 무엇을 알면 힘이 나요. 자, 그건 뭐냐면, 이야, 지금 그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 강의야말로 뭐예요? 진실이구나. 예. 근데, 제가 하는 강의에, 이게 뻥이 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에이, 상구 박사님도 거짓말 하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힘 나요? 힘 빠져요? 그럼요. 그래서 거짓말 같은 거, 뻥, 이런 거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근데 뭐를 알면 힘이에요? 자, 저건 맞는 말이야. 그래서 그 깨달음, 그 진실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치료만 받아왔지 아직도 뭐요? 그 치유력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치유력이 뭘까? 교수님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뭐 그런 게 있다. 그래버리지 치유력이란 것에 대하여 이게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아, 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력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가만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보통 우리들이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라는 말인데, 그럼 뭘 알면 힘이 나지? 진실. 그 다음에 뭐예요? 와, 감사를 아는 거야. 와, 정말 감사하구나.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가져요?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베풀었을 때? 선을 베풀었을 때. 아, 그분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진, 선, 미. 진, 선, 미. 정말 아름답구나. 예. 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설악산이. 예. 그래서, 이 진, 선, 미. 이를 내가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뭐요? 과연 아름답네. 이제 이런 아름다움을 알 때, 예, 그 아름다움 속에, 그 선 속에, 그 진실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힐링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힐링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그게 힐링은 치료가 아니고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를 힐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치유 여행, 힐링 여행. 힐링 여행은 여러분 도시에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자연 속으로 가는 거죠. 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감사하구나. 야, 이런 걸 내가 몰랐구나. 이게 진실 맞아. 이제 이런 힘, 그 속에 있는 진실 속에 있는 힘, 그 다음에 선 속에 있는 힘, 그 다음에 아름다움, 진선미 속에 있는 아름다움, 그 힘을 받는 것이, 그것이 치유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뭐를 받고 있어, 지금? 에너지, 빛을 받고, 힘. 힘, 그럼 에너지는 빛이죠. 그래서,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여러분의 꼭 필요했던 진실. 그러니까,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뭐예요?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경은 씨는, 이제 우리 의사들은 해드릴 거 없습니다. 이제는 간 이식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포기해버리면 정말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 간염이 한 40년 동안 간염을 앓았는데, 새 간, 건강한 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게? 간염 바이러스들이 또 간 속으로 들어와서 또 간염 걸린 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자, 이 치유력이 다시 강화되면, 어떻게 되게? 그 치유력이 강화되면 면역력도 강해져서, 그 면역세포, T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간염 바이러스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염 바이러스를 찾아보니까 이제는 저 40년 동안 있던 간염 바이러스도 어떻게? 이제는 안 보여. 다 죽어버렸어. 이거는 현대의학적으로는 할 수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데 저분의 그 좋은 점은 저런 놀라운 결과를, 이제, 놀라운 결과거든요. 저도 의사지만, 제가 지난 42년간을 이 뉴스타트를 하고 왔는데, 저렇게 간 이식 아니면 죽는다는 환자가 캐나다에도 한 분 있었어요. 그 이분도 강의를 딱 듣고, 그렇구나. 치유력이 있구나. 이 치유력만 받으면 뭐예요?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경화된 간도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그분도 B형 간염 환자, 만성 B형 간염 환자로서, 그래서 간, 동시에 그냥 뭐만 받았어? 힘만 받았어. 아는 것이 뭐예요? 오, 그렇구나. 그럼. 그래서 이분도 나는 이제 그 캐나다에서는 간 이식이 공짜예요. 예, 네, 공짜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공짜 간 이식 이제 준비되었다. 빨리 와라. 한밤중에 전화를 받은 거야. 그 이분이 말하고요. 자기는 지금 뉴스타트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점점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요? 이식을 받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no, 나는 계속 이 뉴스타트를 할까? 그래서 완전히, 네. 그래서 그분은 B형 간염 항체까지도 생겼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셨다는 것은 좀 이때까지 병원에서 했던 치료보다 다른 치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강화시켜야 될 무슨 력? 치유력. 이 치유력만 강화시키면, 예. 제가 여러분 뭐 약 주고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약 팔아 가지고 약 주는 거래요. 입으로 파는 약. 예, 말로.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확신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처럼 그래. 그렇다. 박사님 말이 맞아. 그래서 제가 참 그 고마운 게 뭐냐면, 아, 우리 이경훈 씨는 이렇게까지 나를 뭐요? 100% 신뢰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신뢰를 받아보면요. 그래, 저분은 나을 것 같아. 진짜 그 신뢰 관계가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 이것이 진리 맞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분하고 같이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 계시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하면 벌써 뭐예요? 이 무의식 속에 내가 느끼는 그 감이, 야, 나신 분이야. 이러면서 힘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도. 저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뉴스타트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받은 힘이 여러분들과 그 대화를 하면서 그 힘이 전달이 돼요. 그런 힘,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영적 에너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이,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 그게 그 진선미가 다
합해지면 잘 섞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진실이야. 이것은 뭐요? 너무 선해. 이거는 뭐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이거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력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은 병을 걸리게 해. 그건 치유력이 어떻게 해? 약해져. 왜? 속상한다. 밉다. 증오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는 그 표현, 그 우리말 속에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요? 뜨거운 사랑이라 그러지. 뜨거운 사랑. 뜨겁다. 또 뜨겁다 그랬다가 요즘 와서 점점 사랑이 뭐예요? 식어진다. 이게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굉장히 뉴스타트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뜨거워져야 돼. 식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강의가 이게 들을수록 뭐예요? 이게 맞아, 맞는 말이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 식어져요? 그렇게 사랑이 뜨겁다가 언제 식어져요? 미우면 식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반대는 증오입니다. 증오, 분노. 이렇게 하면 자꾸 사랑이 식어져.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이 증오심을 품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상대방이 분노하지 않도록. 그걸 이제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 황반변성이라는 병에 걸린. 그래서 이분이 황반변성은 이게 모세혈관 망막의 그 비정상적인 모세혈관이 자꾸 비정상적으로 발달해요. 그러면 이 건강한 모세혈관이 아니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하고 그러면 그게 터져요. 터지면 이 안구 안에 출혈이 돼. 아시겠죠? 그 자꾸 출혈이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자꾸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런 모세혈관도 또 아물어 붓고 뭐 이렇게 되면 자꾸 눈이 나빠져. 그래서 그분이 대구에 계신 분인데 한복 전문가예요. 아주 한복으로 한국사 아마 제 1인자가 될 거예요. 이제 눈을 너무 혹사시키고 또 과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왔어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해봐야 병원에서는 그걸 치유시켜 줄 수가 없어. 병원에서 기껏 한다고 그래봐야 출혈된 그거를 어떻게 피를 좀 뽑아주고 그 다음에는 남아 있는 피는 점점 어떻게 재흡수를 해요 우리 몸이. 그게 이제 치유되니까 자연 치유되는 거예요. 그 이 치유되는 것이 그 이제 치유력만 강해지면 빨리 피가 흡수되고 모세혈관도 어떻게 비정상적이던 모세혈관이 자꾸 건강해지고 그러면 앞으로 출혈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그 어디야 오대산에서 할 때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맨 앞줄에 와서 듣다가 하루는 뭐라고 그러냐 한 일주일이 지났나요? 박사님 안경 쓰셨네요. 그 안경 쓴 게 안 보였던 뭐야? 그냥 희미하게 뭐요? 이 윤광만 보다가 이제는 안경까지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완전히 나버렸어요. 뉴스타트. 그러니까 치유력으로 낫는 거지. 치료는 급할 때 발에 불등이 떨어져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치료가 일단은 필요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와 그래 나도 날 수 있구나. 이거는 지금 여러분의 그 질병에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 네, 치유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리 우수한 치료를 해봐도 그 결과는 관해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관해를 이루었다 해도 면역력적 치유력이죠. 그 치유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해는 됐어. 그런데 치유력이 이제 면역적으로 가면 그 치유력을 면역력이라고 불러요.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발이죠, 재발. 왜? 여러분이 처음부터 암 환자가 된 그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면역력이 약화됐다. 그 면역력이 약화됐다는 말은 결국 치유력이 약해졌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치유력을 우리 한국말로서 가장 치유력에 가까운 단어가 뭐게? 치유력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생기. 그렇지. 생기가 넘칠 때 치유력이 강해요. 아시겠죠? 그럼 생기를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강의 중에 벌써 답을 드려놨는데. 그렇죠. 진선미, 사랑을 알게 돼야 돼요. 와, 그럼. 여러분. 야,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신뢰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돈까지 빌려줬어. 응. 아, 이 친구가 보니까 사기꾼이야. 치유력이 어떻게 될까? 뭐가 막혀? 기가 막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배신이라 그럽니다. 배신감. 기가 막혀.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 억장이 무너져. 이제 이 순간이 아주 위험한 순간이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 죽겠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러면 계속 매일매일 기가 막혀.
그러면 치유력이 떨어집니다. 자꾸 치유력이 약해져.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이 생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게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하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자, 생기는 내 몸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생기라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했다시피 생기는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를 못 받고 자꾸 그, 자, 진실 속에 생기가 있다면 뭐가 생기를 막을까? 거짓이죠. 야, 내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나 참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 이 뉴 스타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 생기를 받도록.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치유력인데 이 치유력은 본래 우리 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무엇으로부터? 진, 선, 미를 알아서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멍청하니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러면 치유력이 쫙 떨어져 버려. 항상 뭔가를, 아, 그렇지, 이건 그래, 맞아. 그래서 강의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강의를, 이 강의를 틀림없이 들었는데도 잊어버렸네. 그래, 맞아. 이제 이런 분일수록 생기를 항상 계속해서 받으면서 치유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면역력이 강화될수록 암세포는 면역력이 조금만 올라가다요. 암세포들은 아주 예민하게 그걸 감지합니다. 야, 이 면역력이 강해지네? 그러면 암세포들은 뭐예요? 지금부터 조심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씩 더 강해지면 암세포들의 활동은 조금씩 어떻게 더 약화돼. 그래서 이 면역력이 쫙 강화되어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는 암세포는 막 활발하게 운동을 해요. 활동을 해. 그러다가 면역력이 올라오면 강화되면 암세포들은 약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면역력과 암세포의 활동력이 이렇게 이제 균형이 딱 잡히면 이 순간부터 암세포는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걱정 없어.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들은 이런 강의, 야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그러나 나도 지금부터 어떻게 생기를 받자. 이것을 진리를 배워서 알고 깨닫고 선이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것, 그리고 사랑.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느끼자. 그래서 그래서 제일 안 낳는 사람들은 뭐에 매달려 있는 사람? 자기 암, 자기 병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 안 나요. 여러분이 제일 이제 확실하게 나가야 되는 것은 가능하면 박수를 치셔야 돼. 박수를 저한테 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쳐? 나를 위하여. 그래서 야, 내가 지금부터 암에 대한 공포심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진리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움, 그렇죠? 이제는 생기를 받는 일에 집중하면서 내 암과 싸워서 어떻게
치유력을 강화시켜서 너를 깨끗하게, 뭐, 내가 승리를 맛볼 거야. 라는 그 희망에, 그,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박수를 강하게 칠수록 여러분 생길 더 받아요. 그 다음에 박수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네. 박수와 함께 네, 함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가 커질수록 생기를 어떻게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여러분 힘차게 박수 치시고 함성을 지르셔서 여러분 암세포를 꼼짝 못하도록 만드십시다. 와! 자, 보세요. 아무래도 기분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억지를 부린다 싶어도, 조금 오바를 하세요. 뉴 스타트는, 좀 웃을 때 박수 치고 함성 질 때 오바 좀 하시는 편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생기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왕창 생기를 받아서 꼭 여러분, 우리 이경은 씨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